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늘 그렇듯 오늘도 열심히 운동 중인 정금식 씨. 약 2년 전만 해도 당뇨병 때문에 운동은커녕 일상생활조차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뜬하다는데요. 언니 운동하시면 이렇게 네. 어느 정도씩 하세요? 한 20분? 15분? 20분? 15분 내지 20분을 이거 자전거를 타기를 해야 그러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운동하실 때 뭐 힘든 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힘든 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다리가 내가 워낙 관절이 심한 사람이라서 그게 조금 저기 하는데 그것도 조금 운동되는 것 같아요. 당뇨병이 그녀에게 있어서 더 큰 부담이었던 이유는 고혈압과 심장병 등의 증상들이 함께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또 당뇨로 인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당뇨로 인해서 막 고혈압이나 뭐 이런 심장병 이런 게 다 동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당뇨약을 52살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8알까지 먹었어요. 8알까지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기 인슐린을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맞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cc씩 맞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맞았어요. 여러 가지 막 걱정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 당시 고혈압과 또는 심장 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증에 의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뇨 수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 치료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신경이 썼고 그래도 제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합병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20여 년 세월 숱한 약과 주사로도 잡히지 않던 그녀의 혈당. 하지만 2년 전부터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한번 최수봉 박사님을 만나보라고 그 당뇨병의 1인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수봉 박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건대병원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딱 보시더니 그러면 이걸 달기를 원하고 저기 당뇨 클리닉에 가서 저기 입원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이제 달고 나서 한 2년 지금 단지 2년 몇 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눈을 제일 빨리 효과를 본 게요. 눈이에요. 눈이 잘 보이고 지금은 이제 돋보기를 써가지고서는 글자만 보지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다녀요. 뭐 매사에 너무 밝아져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그 저기 하려고 했던 그 다리 괴사가 됐던 것도 다 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장도 다시 검사를 하니까 또 다 좋다 그러고 지금 이제 합병증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고혈압하고 뭐 그거죠. 네. 순환기 내과 그것만 가져가고 있고 딴 거는 참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달라진 생활.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아닌 몸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웠다는데요. 이제 제가 이가요. 지금 이게 인슐린 펌프 달기 전에요. 모든 이게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같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를 안 해놓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이를 할 수가 없대요. 이 잇몸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래서 자연이 다 빠진 후에 저기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치과에 또 갔었어요. 이거를 하러 갔더니 이 잇몸이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지로 빼야 된대요. 그때는 막 다 이가 그냥 내려앉으려고 하는 상태였었는데. 식단이 그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제약되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영양실조에 걸리기 쉬울 정도로 그 식사를 못했다는 것. 그에 비하면 상당히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이후부터는 좋은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모처럼 외식을 나온 부부. 항상 어디 식사를 하러 나갈 일만 생기면 부담부터 앞섰던 예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디든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다는데요. 뭐 식사하는데 불편한 점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식사가 즐겁습니다. 포부 다니기 전이랑 응. 지금 식사량이랑 차이 있으세요? 배는 더 식사량이 늘은 것 같아요. 식사 펌프 달기 전에는요 소식을 하고 제대로 무서워서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밥 좀 실컷 먹고 뭐든지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껏 먹고 열심히 운동하며 노년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생활의 여유를 찾게 된 정금식 씨. 그리고 그런 아내를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는 남편. 예,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은 됐는데 앞으로 검진 결과 상당히 체장도 많이 회복됐다는 결과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만 더 유지된다는 것 같으면 더 만족한 것이 없죠. 하여튼 건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제 주위에도요 젊은 사람인데요 당뇨로 인해서 몸 살이 이렇게 쫙 빠지고 막 이렇게 초기 증상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아유 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요 저기 당이 더 오래 진전되기 전에 인슐린 펌프를 이걸 달아가지고 그냥 췌장을 완전히 튼튼하게 만든 후에는 금방 이렇게 떼어버리면 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빨리 권하고 싶어요.